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건가? 내려! 귀신을 쫓아내라! 죽은 자를 살려내라! 여기 내려온 횟수는 한 11회 정도 했고요. 그 중간에는 1박 2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2박 3일도 있었고 거의 2주에 한 번 꼴로 정해져 갖고 왔어요. 목사님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인터뷰 요청 드렸었는데요. 그 호텔 왜 가셨습니까? 뭐 하신 거예요? 왜 가셨어요 목사님? 목사님! 뭐 하신 거예요? 여자 아버지 인지하시려고 하십니다. 꼭 가실 수 있냐고 내 가슴이 보고 싶다고 그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이제 저를 눕히시던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었고 영으로도 살아간 거야. 살아나고 왔는 세습이라고 하는 키워드 밑에 가라앉아 있는 더 깊은 것은 뭐냐면 돈입니다. 결국 돈 문제입니다. 교회가 가지고 있던 돈, 그 돈을 어떻게 내가 내 자식에게 올려줄 수 있겠는가.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을 무슨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. 십자가 물려주는 거. 아주 고난을 물려주는 거지. 십자가를 물려주는 거라고. 아, 지나가는 사람이 소가 없겠다. 통신구 관리, 맨홀 속 내에 있는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방치되고 안 좋은 상태를 아는데 방치하고 있는 거죠. 와, 정말 심한데 여기. 어? 너무 심해요.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자갈을 신고 들어와서 악취도 많이 나지만 세수 한번 들어와서 작업을 빨리 하고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. 이 나무 앞에서 다 죽어버렸네요. 예, 예. 여기 이제 골고리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보여요. 점차 이렇게 나무가 고사하는 지역이 넓어지는 거죠. 나무로 가스가 내려! 딴소리 하지. 여기 가셔. 가. 내가 만약에 최동희 가면 굳이 여기서 살 필요 없잖아. 북한 가면 2인자로 대접받을 것인데.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나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을 하려고 하니.